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K-바이오 랩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K-바이오 랩 허브는 2024년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3,300억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바이오벤처 창업기업을 위해 입주 공간과 연구개발시설, 임상 단계 협업 등이 지원되는데 10여 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도전장을 낸 인천시는 기업과 대학, 병원, 연구기관 등과 협의를 갖고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산학연과 병원이 모여 있어 기술 개발에서 임상, 생산까지 가능한 인천에 K-바이오 랩허브가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고 송도가 가진 장점을 살려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단지인 송도 국제도시에 인프라를 집중시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후보지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굴포천 상류 구간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복원 구간은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km 구간으로 2023년까지 생태 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복원 사업이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호선입니다.